나온규의 영화 아리랑과 미녀 아리랑이 만나 새로운 창극으로 탄생했습니다. 색다른 볼거리로 눈길을 모았는데요. 국립민속국악원의 창극 나온규 아리랑 함께 만나보시죠.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창극 나온규 아리랑이 첫 선을 보였는데요. 지난 4월 개최된 창극 소재 공모전의 당선작을 무대화한 작품입니다. 이번 공연은 우리 한국의 민족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의 선율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창작 창극 아리랑입니다. 1926년 우리 민족의 혼을 달래고 그 다음에 염혼을 실었고 그 다음에 한을 이뤄냈던 민족의 노래 나온규 영화 아리랑의 본조 아리랑의 어떤 첫 출발을 갖고 있고요. 그 영화를 원전으로 해서 창극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져 공연되어지는 작품입니다. 영화 아리랑을 만든 춘사 나온규와 2016년 현재를 살아가는 창극 배우 나온규의 삶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. 이번 무대에는 국립민속국악원 전 단원이 참여해 눈길을 모았습니다. 더불어 기존 창극에서 볼 수 없었던 연출과 무대 장치로 색다른 느낌을 더했습니다. 그 인간의 내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대의 형상화 부분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것이냐. 그것은 매직 미러를 통해서 주인공의 머릿속의 생각들을 그대로 매직 미러로 해서 끄집어내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은 풍성한 울림을 전했습니다. 창극 나온규 아리랑은 부산, 대구, 대전 지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서울 남산 국악당에선 전통음악의 멋을 담아낸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무대의 주인공은 이태백 명인인데요. 남도 음악의 맥은 우리 음악과 함께한 시간을 되새기며 준비한 무대입니다. 부모님께서 다 소리꾼이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태중에서부터 교육을 받았고요.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을 학습하고 오랜 시간을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 음악을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또 육성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거. 첫날 공연에는 남도 음악의 미래를 그려갈 젊은 예인들과 함께 풍성한 울림을 전했습니다. 오늘 연주는 남도 음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판소리, 무속, 기악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이 음악이 계속될 수 있게 오래된 미래로 계속될 수 있게 그렇게 기획한 그런 연주회입니다. 산조에서 씻김꽃까지 민속악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는데요. 흥과 신명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음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, 가족 나들이를 떠나기에도 좋은데요.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안내합니다. 전통의 향기가 배인 도심 속 문화공간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가을맞이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가족극장은요, 전통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인형극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하고 그리고 만들기를 비롯한 체험 그리고 이곳에 책방 놀이터까지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다 누구나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옥지 만채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데요. 공연 예술가와 그림책 작가, 남산국악당 상주단체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밉니다. 가족들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요.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. 노래 부를 때 재밌었어요. 한옥에서 보니까 더 실감했어요.
그러니까 더 재밌었어요.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. 신나는 나들이 남산골 가족극장은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. 9월 15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. 우리 음악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류 정보 이은경이었습니다.